가자! 와, 오르비스에 주차해놓을걸. 어제 예패 잡다가 그냥 껐는데. 소리가,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아니, 저걸 왜 만들었지? 빅뱅 전에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있을 게 아니잔 말이지. 지금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빨간 점 좀 봐. 다들 다들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데 나도 저도 안정권이긴 합니다. 그냥 루디브리온 돌아댕기면서 지방본까지도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루디브리온. 이야. 캬. 오늘 플랜트 크로노스 박 터지겠는데요? 추랑하라. 추랑하라. 아, 정말 초딩 같습니다. 네, 그때 그 감성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일단 루디브리온 패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젠이 어떻고 지형을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한번 가서 맛을 봐야겠죠. 지금 저는 열심히 옷을 벗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메이플 감성 모르면 다 나가라. 저 같은 배였는데 튕겼다고요? 어, 텐시아님이 입력하고 있어요. 어? 연장 가야겠지. 칼바람 연속 3판 들어가야겠지. 이동 지연 처리, 지연되고 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안내드리겠다. 여기서 강제 종료하고 키면 오르비스로 다시 가는 상상. 나만 했다고 해줘. 믿고 있었다고. 저 그러면 빠르게 게이밍 음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어나온 크로마키 핫식스. 아, 밖에 날씨 되게 좋다. 날씨 되게 좋으니까 우리는 집에서 메렌을 해야겠죠,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이거 단풍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치 LCK 퍼즈 걸린 것 마냥 캐스터와 해설자가 어떻게든 오디월을 채워야 되는 굉장한 막심한 임무에 봉착했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큐브쇼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와우. 자, 마르셀 퀘스트가 있네요. 에오스탑 청소죠? 이런 거. 라츠 50마리. 이런 거는 그냥 미리 받아 놓는 거야. 잠깐만, 헬리오스탑도 열렸어요? 와, 헬리오스탑도 열렸네? 여기는 장비 상점이니까 갈 필요 없고. 물약 상점 한번 들어가서. 여기 알약이 있죠? 150개씩 담을 수 있는 알약 같은 거를 팔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10분간 공격력 5. 3분간 공격력 5. 상당히 먹을만 하죠. 네. 이런 거는 몇백 개씩 사놔야 돼. 드레이크 피가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드레이크 피가 그래도 공격력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포트리스의 지뢰탱이 발사하는 지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었어. 야, 젠을 그대로 해놨네. 젠 박살내놨네. 가장 궁금한 건 저기 그 플래툰 크로노스 쪽인데 한번 가보죠. 자, 그리고 이거 미끄러지거든요? 이거 되게 기분 좋은 거. 여기서 갔다가 바로 삐용. 이걸 구현을 해놨네. 좋아요. 네, 이걸 구현해놨네. 자,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삐용. 네, 그러고 일로 다시 감다살. 오케이 오케이. 팬더테니입니다. 오케이. 야. 그리고 여기가 아마 프리스트들이 여기서 사냥 많이 할 텐데. 아니. 지금 다 이쪽으로 가려고 난리야. 그치 그치. 예, 메븐크는 못 말려. 얘네한테서는 미스틱 실드가 나오는데 사실 미스틱 실드 관심 없고 에스터 실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빨간 점 몇 개 있는지. 씨. 아니 이게 뭐야. 미친들아. 학살 당하는 중. 자. 아, 여기 님 자리세요. 예, 저기서 자리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잡아보자. 한 마리만. 내가 때린 것보다 로어가 더 빨랐던 건가? 한 마리만. 로어가 더 빠르네요? 야, 좀만 때려보자! 씨, 로어 한 방 나오니까 못 때려. 딴 데로 가도록 하죠. 사실 뭐 플래툰 크로노스가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여기서 패배한 패잔병들이 가는 플래툰 크로노스 자리로 가면 되죠. 여기 아래로 한 번 더 내려가면 플래툰 크로노스 나오는데 또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마스터 크로노스 쪽에서 로어 사냥을 할 수도 있어요. 마스터 크로노스가 지금 그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투구민 첩성을 원래 마스터 크로노스가 주거든요? 아. 늘 샤방님 자리에요. 다들 나가셈. 에스터 실드 하나만 먹고 갈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셈. 같이 먹고 살아야지. 오픈 30분 됐는데 거참 야박하겠군에. 아니 자리를 잡으면 뭐해요. 같이 쓰자 이러면 자리 잡는 사람은 의미도 없는데 니 나가셈 자리를 점거하고 있노. 맥이야. 존나 어지럽네요 진짜. 에. 얘네들은 왜 잡고 있는 거지? 얘네 뭐 나오나? 아 잠깐만, 틱톡이 여기가 젠이 좀 버프가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가 젠이 좀 많네. 근데 뭐 그래도 안 잡을 것 같은데. 자, 이쪽 마스터 크로노스 한번 가보죠. 아. 왜? 마스터 크로노스 잡아줘. 아, 여기서 로어 쓰면 되잖아. 로어 저기서 쓰면 되잖아. 왜 안 잡아줘? 여기 로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긴 이제 안 들어가지고요. 아직 포털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시계탑 최하층은 아직 구현이 안 된다는 점. 지금 뭐 플래툰 크로노스 쪽 잠깐 보려고 왔는데 참담한 그 실태를 봤으니 이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 사냥 안 해요. 자, 저 반대쪽도 한번 가봐야죠. 반대쪽이 아마 크로노스랑 마스터 크로노스 나올 텐데 첫 번째 지역이 크로노스고 그 다음이 마스터 크로노스일 텐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로어를 다른 서버에서 맞아 여기 있네 이미. 아이 용기사가 아니잖아. 그래 여기서 파티 사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로어 쓰면 진짜 개꿀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 아무도 안 갈 만한 로보토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냥하는 데 아니고. 띠오잉. 글쎄요. 공장장 가는 길? 아, 카고요. 네. 자, 경험치 99, 좀비 루팡과 동급이고요. 야, 그치. 여기서 사냥 되죠.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 로어 쓰면 되긴 하겠다. 3층, 여기 3층 구조잖아. 맛있긴 하겠는데, 뭐, 얘네한테서 뭐 좋은 거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사냥할 거 없을 것 같고. 젠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딱히. 이게, 그, 본매에서 유니온 사냥터 거기 생각하면 안 돼요. 젠이 좀 후지네. 야, 공장장 카오 여기 있다! 도움을 줘야겠어! 긴말, 배시 표도. 님, 메인 공정 1에 카호 있어요. 공정 1입니다. 저 장난감 칼로 사기치는 애들 생각나네. 그쵸, 이게 뭔가 장비템 같이 생겼거든요. 얘는 더키 패밀리고 비인기 몹이라. 지금 보면 핑크테니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경험치 65, 파이어보어급이고 파이어보다 좀 더 세고 주니어 셀리온, 주니어 라이오너 이네들이랑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기억에 생겼는데 쎈 애들이 은근 있어요. 아니 지금 구석탱이 한 마리 젠자리 팔고 있어. 아, 플래툰 크로노스요? 네,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 한 3일 후에 가세요. 자, 여기까지 오면 끝이고 여기가... 디엇? 아, 저 테라스에서 메이플 에인이랑 키스했는데 아, 그게 키스일까요? 그냥 그래픽이 겹친 거 아니에요? 제발 숨을 5분만 참아주세요. 본매를 보다가 여기를 보면 루디브리엄이 되게 커 보이는데 원래 이 사이즈가 맞고 본매가 좀 이동하기 좋게 축소를 해놓은 거죠. 근데 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은 더블 점프도 다 있고 트리플 점프까지 있는데 그냥 맵 크기를 여기만큼 다시 늘리면 안 되나? 이거 얘네들 주는 해바라기씨 이거 아랫마을에 무슨 뭐 퀘스트 있지 않나? 어떤 걸로. 아, 아예 없구나 밑에가. 예. 네. 공략민지, 정부민지, 경험치 78, 커즈아이보다 더 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도. 자, 코리안 타운스 오픈. 아, 아랫마을. 아랫마을 말하는 거구나. 아, 로폰님 오셨네. 자, 웃어주고, 예. 헬리오스타 청소를 완료했다. 중국인이었구나. 아, 근데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구나, 아랫마을을. 아. 루디브리엄 하식스야. 일단 퀘스트를 완료만 하고 지구방위 본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쫓아오면서 텔레포트 타면서 저러는데? 예. 아. 개무섭네. 자,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여기 텔레포트가 있잖아요. 아, 아니죠. 이거는 직접 걸어가야지 감성이야. 본매의 경유지대급 좌우 길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딱 걸어가면서 이런 데서 막 결혼하고. 네. 장난감 병정의 호두. 일단 받자. 자, 지방부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거기 잠깐 맡아주세요. 여기는 제가 여기서 미끄럼틀 위에서 딱 때리면 위아래로가 안 되네? 그래도 아래 점프가 있어서 다행이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와요? 지방본 가서 도저히 못 올라오겠다 이러면 메렌 한 일주일 정도 접고 자식하면 사람들이 팔아줄 거예요. 아씨, 트릭스터다. 그러니까 얘네한테서 그게 나온다는 거지. 아, 이거 왕호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맛있는 호두. 도적방패가 얘네한테서 나오는 거지. 와, 진짜. 나온다고 해도 단도박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근데 여기가 몹이 있는 데가 있고, 아, 여긴 몹이 있네요. 아우, 저 전사 잡기 진짜 힘든데.
44층 마기 쓰면 지방봉 가진대요. 꿀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썼는데 루디브리엄을 간다면 반드시 찾아서 차단을 매긴다. 아, 저 마귀 안 쓸 거예요. 1층까지 아예 걸어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주문서를 쓰면 이쪽으로 옵니다. 첫 번째 거 그린 트릭스터 있네요. 사실 이걸 100개를 다 던전으로 채우는 거는 채웠으면 운영자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이렇게 스킵하는 구간이 있어야죠. 뭔가 핑크 세이버 이런 놈들이 진짜 비싼 거 주는 게 국룰이거든요. 메이플 이런 개 같은 놈들이 비싼 거 주는 게 국룰이요. 아, 블록퍼스가 나오네요. 이제 슬슬 블록퍼스. 어, 잠깐, 주문서 상인. 자, 귀지는 원래 있고, 잠깐만. 신점 있고, 신이속. 아, 신이속을 드디어 100퍼를 팔고 있습니다. 잠깐만, 신이속? 내 이속 지금 136. 마침 업했사, 오라. 아니야. 쓰러스트 찍으면 돼. 쓰러스트 찍으면 돼. 롬바드는 8층에 히든 스트리트에서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저도. 그거 딱 누가 봐도 저기 들어가면 롬바드 있겠다. 이렇게 생긴 데 있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죠. 두 번 쓰면 41층으로 내려옵니다. 어, 여기서 이거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아, 잠깐. 아! 어, 그래.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아, 잠깐. 올라가는 거잖아. 오케이. 네. 네, 별 차이 없고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다 왔네. 아, 블랙골렘. 얘가 불에 약하죠. 근데 그렇다고 불독이 여기 와서 사냥할 일은 잘 없으니까. 자, 경험치는 102. 카파드레이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거 봐. 누가 봐도 수상한 여기. 누가 봐도 수상한 저기에서 롬바드 나옵니다. 숨겨진 탑. 오! 롬바드다. 잠깐만. 이게 보기 힘든데? 너무 호박이 죽인 건가? 위에도 있어요? 아, 잠시만요. 패닉 좀 충전하고 한방컷 좀 보여주시죠. 어릴 때 꽤 괴롭혔거든요. 레벨 애매하면 저 롬바드 못 잡아가지고. 보여주시죠! 아. 자, 이제 볼일은 끝났으니 다시 내려가도록 하죠. 어쨌든 장군 퀘스트 마지막 부분에 쟤 잡는 게 혼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딱 레벨 40대면. 특히 표도나 궁수는 얘네가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로 코크타운도 비슷해요. 코크타운도 우리가 막 캬, 코크타운 불금 쩔었지, 내가 저때 저기서 사냥했는데 이동시간이 그렇게 긴데 거기서 사냥을 그냥 한 20분 하고 딴 데로 갔죠. 자, 벌써 노을이 아니, 벌써 노을이 온다 실존하는 임펠다운. 김 박사님의 큰 뜻이었어. 니들은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지구방위 본부에 가다 놓았죠. 니들은 공부를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메이플 접고. 여기에 갇힌 캐릭터가 몇 개일까요? 몇천 개는 될 것 같은데. 아, 좋은데요? 자, 김 박사님께 인사 좀 드리고. 크아! 김 박사. 아, 그 통증 완화제도 한번 보자. 여기 정비공도 한 명 있지 않나? 여자? 오빠, 통증 완화제를 주세요! 아, 자. 30분간 물리방어력 30 증가한다. 이거 초보들한테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방 30이면 꽤 좋죠. 예, 그리고 여기 KC. 예, 이거 정비공 한 명 있고. 자, 이제 여기서도 장공이 나오죠. 플라티안, 마티안이 장공을 줍니다. 지금 쿨란 초원, 로스웰 초원 둘 다 있죠. 옛날 메이플이니까. 자, 경험치 99, 좀비 루팡과 동급이고요. 저 마티안 촉수는 몇천 개 모아가지고 바꾸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야, 진짜 왜 이렇게 크냐, 맵이. 자, 얘네트에서 장공이 나오는데 사실 맵이 이딴 식이어가지고 잡기 좀 그렇고. 근데 맵이 원래 이렇게 넓은 게 근본이긴 해요. 지금 본매가 너무 줄여놓은 거고 빅뱅 때 다 작아졌어요. 로스웰 초원이 위쪽일 겁니다. 여기 먼저 가보죠. 자, 로스웰 초원 1이고. 아, 진짜 사냥할 만 안 나게 생겼는데 지형이. 자, 플라티안 있고 얘가 아마 카파드레이크랑 동급이죠. 경험치 105. 새끼 방금 봤어요? 나 점프할 때 바로 동시에 점프하는 거? 아니, 점프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메소레인저 핑크의 채팅창이 활성화되는 모습. 진짜 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카티안 경험치 110. 머신 MT 그거 좀 더 가면 있을 거예요. 야, 여기까지는 사람이 그래도 안 온다. 다들 플래트 크로노스에 지금 정신 팔려갖고 여기까지는 안 오네요. 그리고 무슨 바위. 어, 저기 여기 아마 머신 그거 나올걸요? 저기 있다! 나이스! 야, 롬바드보다 더 세네. 자, 그러면 노포님, 여기 쿨란 초원은 가야 돼서 이거 걸어서 다시 가기엔 좀 오반 것 같아. 여기서 장공이 나온다면? 오케이. 자, 브금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레이 쪽이고요, 이거는.
바나드 그레이. 자 이거 비상, 이거 우주식량인지, 예 우주식량. 이게 지금 메이플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제타그레이라고 날아다니는 애들이 슬슬 나올 텐데. 어 저기 있다. 제타그레이. 아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릴걸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 맵에 아 저 제타그레이가 아니었으면 사냥할 만도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바나드그레이랑 어 그쵸 몹수가 좀 많아요 은근. 로스웰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잡냐 이거죠. 난 지금 1옵션이 있으니까 잡는 건데. 자 울트라그레이가 아마 쿨란초원 4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울트라그레이 저기 있고 좀 더 하얀색이죠. 울트라그레이 경험치 110. 아 울라리그레이. 잠깐만 참아줘. 아 자 월로그레이가 있습니다. 얘네 경험치 500 몇으로 알고 있는데 580? 오 580 진짜 580. 오케이 알았노. 아니 그냥 기억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패닉 한번 보여주시죠. 아 자, 코마로 한 방을. 월로그레이가 꽤 많네. 아 공격 모션. 야 이거 에로레인 아니냐고. 예, 네, 에로레인 아니냐고 이거. 이뻐요 이거. 월로그레이 때리면 무슨 뭐 척추 부러지는 소리가 나냐. 그러게 여기 괜찮네. 1층만 안 나온다면. 어? 오? 2인 파티를 하던지 솔플로 하던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경험치가 110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경험치 110이면 많이 낮잖아. 왜냐면 906 이런 데보다 경험치가 더 낮으니까. 아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사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 몹은 많은데 또 이거 완전 또 평지도 아니라서. 네. 탑 내려오는 것부터 걸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히든 스트리트 뭐 하나 있었던. 여기 히든 스트리트 뭐 하나 있지 않나? 오케이. 도곤스 기지 입구.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어. 여기 그냥 이런 데인가 봐. 자, 아니 44층에서 마을 귀환서 쓰니까 지방 와졌네. 언제 올라가누. 3층에 일꾼 퀘스트 깨셈. 20개 줌. 어, 진짜? 저것도 깰까? 지금 저는 여기 말고는 사냥할 만한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지는. 얘네 아마 토비 줄 것 같은데요. 얘 관상이 토비 주게 생겼어. 자 드레테이블을 이제 그럼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울트라 그레이는 토비. 어 진짜 토비 주네? 어? 아니 토비 관상이 있어. 약간 마스터 크로노스 이런 애들이 토비 주게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주네? 제타 그레이가 주르건 리스트 그치? 덱스 주죠. 덱스 도적 방패를 주고. 자 아무튼 실존하는 메이플 스토리의 임펠다운 체험을 해봤습니다. 3층에 블랙라츠 잡고 호두 주면 20개 주네요. 뭘 20개? 아! 어? 이제부터 잡으면 되겠다. 선생님 파티하시죠. 네. 그 포메이션으로. 어차피 저희 호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호두가 좀 더 큰 알이 큰 호두거든요. 이건 이미 다 먹었으니까 20마리만 잡으면 끝났죠. 네. 꽤 괜찮네 20개나 주면. 자 이제 엘라스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총총